10년인데 그대로네. 봄사자수? 맞습니다. 우리 팁스 동물. 도전 게스트가 더 두 개 아니야. 가자! 오케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너무 늦었네요. 아 예, 아닙니다. 아이고, 또 많이 기다렸어요? 아 예, 저희도 방금 왔어요. 뭐 다들 뭐 바쁘신 거 아는데 뭐. 안 그래도 최근에 기사 봤습니다. 뭐 수출 1000억 찍으셨다고. 아유 뭐 저만 그래요. 여기 다 벤처 1000억 기업 대표님들이신데 뭐. 벤처 1000억 기업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모두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매출 1000억 찍고서 다들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저희 드림카 먼저 한번 사볼까. 장난이고요. 저희 벤처 1000억 기업이 될 때까지 저희 내부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그분들 다 성과금 한번 돌렸습니다. 서 대표님은 어떤 걸로 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재생수지 이용해주시는 제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네, 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를 좀 했습니다. 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아, 다들 너무 좋은 일에 쓰셔가지고 제가 괜히 민망한데 저는 1000억 찍자마자 신규 사업 바로 가자 해가지고 투자 넣었거든요. 가자! 오케이. 저희 1000억 딱 찍었으니까 이제 곧 1조 클럽 갑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그 2022년쯤인가? 저희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정보 공유도 하고 뭐 벤처 기업 관련 얘기도 막 나눴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저희 얘기했던 내용들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사업 꿀팁을 얻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때 다 같이 새내기였었을 때 벤처 1000억 언제 되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벤처 1000억이 다 돼가지고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어? 근데 저희 2022년이랑 옷도 똑같고 장소도 비슷하고 10년 전이랑 달라진 게 없는데요? 아무래도 초심이 중요하니까. 아 근데 그 옷이 굉장히 좋나 봐요. 옷이 10년인데 그대로네. 다들 뭐 나이를 안 드시나 봐요. 여전하시네요. 벤처 1000억 기업 되자고 으쌰으쌰 했었는데 정말 진짜 말하는 대로 되네요. 신기하게. 여러분들 다 드셨으면 자기소개 해도 될까요? 아, 네. 그러시죠.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조만간 벤처 1000억 기업이 될 해양오염물 회수 로봇을 만드는 쉘코의 대표 권기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2025년에 벤처 1000억 기업이 될 리플라서 동인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대상으로 특정 플라스틱 재질만 제거해주는 바이오 탱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나를 기록하는 쇼폼 플랫폼 워너비를 서비스하고 있는 GDP 스튜디오 이유입니다. 저는 파크웨이브 대표 김태윤이라고 하고요. 저희 파크웨이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주차 문제를 혁신하고자 하는 기업이고 지금 열심히 벤처 100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벤처 1000억 기업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네요. 좀 전에 저희가 아주 잠깐이나마 그 벤처 1000억 대표가 한번 돼봤었잖아요. 그 가상인데 그래도 좀 어깨가 많이 으쓱으쓱하고 다들 좀 많이 리스펙하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벤처 1000억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출 1000억을 달성한 벤처 1000억 기업이 총 633개사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러워요. 20국에 그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생겼네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위기가 기회라고 하듯이 2020년에 새로 매출 1000억을 달성한 기업이 62개사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중에서 기타 섬유 제조 업종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진단과 같은 의료 제약 업체들도 11개사나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우와. 네, 아예 벤처 1000억 기업이 되려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그 벤처 기업들이 뭐 경제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도 알고 계신가요? 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매출로만 따졌을 때 151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매출 성장세도 10%나 넘는다고 합니다. 동은 대표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또 퀴즈를 또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20년도 때 벤처 1000억 기업이 세계 2위인 항목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종사자수? 맞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 벤처 1000억 기업이 총 종사자 수가 전년 대비 8,600명 이상 증가해서 무려 24.2만 명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칠까요? 그 벤처 1000억 기업의 수출도 이제 국내 총 수출의 5.5%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업재산권 수 같은 경우에도 국내 벤처 기업이 보유한 게 전체 11.9%, 그리고 연구개발비 투자도 일반적인 중소기업보다 거의 4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그간의 노력과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벤처 기업의 위상이 이만큼이나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넘을 수 없는 벽이 느껴지는데 저희도 될 수 있겠죠? 아 당연하죠. 저희도 노력하면은 곧 벤처 1000억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자아자 파이팅!
다들 분야는 다르시지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을 합니다. 근데 제조업이라는 것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원자재 수급이 안 된다고 하면은 설계를 다 해도 뭐 제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만들다 보니까 인증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인증을 따라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저희한테는 정말 막막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창업가에 대한 기대가 좀 기존의 방식에 대해서 좀 괴리가 있다고 느껴져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청년 창업이니까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지 하고 기대를 하시면서도 세부적인 방법론에 들어갔을 때는 좀 기존의 것을 따르지 않으니까 조금 못 믿어 하신다라는 그런 시선의 괴리? 저는 이제 대학교 때 로봇을 만든다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뭐 많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너희가 뭐 박사야? 뭐 너희가 뭐 카이스트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안 될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시선들을 저희한테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학생 때 시작하다 보니까 업계 관계자들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세미나에도 이렇게 몰래 들어가서 이렇게 명함도 주고 그렇게 저희들은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고객분들이 좋아하실 모습만 계속 상상하면서 연구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박테리아를 다루는 실험이다 보니까 너무 무궁무진하게 반복 실험을 해야 돼서 그걸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인사 쪽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라는 곳이 되게 직원들 간의 단합과 협동이 되게 중요한 곳인데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 회사의 비전에 100% 공감하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떻게 직원들이 좀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할 수 있을지 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권 대표님. 그 아까 전에 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셨나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는 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또 신청을 해서 특례 인정을 받았고 그 덕분에 뭐 중기부 사업이나 작년도에는 제네바 국제발명 전시회에 나가서 금상을까지 얻게 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지원 사업들을 받으셨어요? 저희는 창업선도대학이랑 팁스 R&D랑 사업화 과제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팁스 동문. 네. 아무래도 초기에 자금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런 사업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중기부 예비 창업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자금적으로는 제일 크게 도움받았고 또 자금적인 거 외에도 도전 K-스타트업 결선 올라가면서 청년리그 간담회 같은 것도 준비하면서 멘토링 받고 되게 많이 교육받고 기회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도 그 도전 K-스타트업 동기 아닙니까? 네, 저희도 그 예비 창업 패키지 수혜 받았고요. 외에도 저희는 최근에 이제 비대면 바우처라고 하는 좀 신규 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서도 도움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또 1인 창조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기부 지원 사업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이제 언젠가 창업을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이 될 줄은 몰랐었거든요. 근데 좋은 아이템이 생기고 그거를 이제 주변에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지원 사업에 되게 가까워지고 되게 빠르게 닿을 수 있었고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러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벤처 창업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이렇게 디딤돌로 달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벤처 천억이 되는 그날까지 스타트업 파이팅! 다른 대표님들 새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되게 오랫동안 2016년부터 창업하면서 너무 지쳤는데 다른 대표님들 보니까 더 자극을 많이 받아서 지금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최근에 너무 실무가 바쁘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 같은 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좀 되게 허심탄회하게 고민들을 공유를 하고 네,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저희 젊은 대표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았고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영상 콘텐츠 제작자로 일하면서 오히려 제가 찍는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찍히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더 잘해드릴까. 중소벤처기업부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